추워. 어, 추워. 내리너의 차. 어, 추워, 추워. 현장에 나와 있는 박대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올해 가장 추운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외출하실 때 평소보다 두껍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아, 오늘이 제일 춥다고? 애들이 감기 걸릴까봐 걱정되네. 오늘은 이대로 학교 가면 되겠다. 요르르, 오늘 그렇게만 입으면 안 돼.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자, 여기! 엄마 내복 빌려줄게. 오늘 이거 입고 가. 올해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춥대. 엄마! 이건 안 예쁘잖아요. 지금 이쁜 게 중요하니? 너 감기 걸리면 아프고 주사 맞아야 하는데. 됐어요. 입고 가면 애들이 나한테 아줌마라고 놀릴 게 뻔한데 왜 입고 가요, 제가? 아유, 어차피 안에 있는 건데 정말. 예전. 요르르, 춥다고. 에? 울지 말고 이거 입어라, 나처럼. 엄마 이거 엄청 따뜻한걸. 그래, 어차피 안에 있는데 뭐 어때서 그래. 싫어, 싫어. 추워. 이불 밖으로 나가기 진짜 싫다. 아, 출근해야 돼. 출근 너무 싫어. 여기서 나가면 얼어 죽고 말 거야. 너무 죽겠네요. 아이, 엄마, 오늘 그냥 학교 안 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아이, 왜 이렇게 갑자기 너무 추워진 거야. 아, 이런 날씨는 회사 쉬는 날에 뜨뜻한 온천에 들어가서 몸을 녹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아빠, 회사 쉬는 날에 가요. 안 돼. 일이 많이 남아서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엄마, 주말에 아빠 빼놓고 저희끼리 뜨뜻한 온천 가면 되겠네. 에휴, 의리 없긴. 안 돼. 엄마도 집안일이 엄청 많이 남았다고. 에휴, 엄마 아빠는 바쁘구나. 뜨끈뜨끈한 온천 가고 싶었는데. 그러게, 분위기 좋은 야외 온천에서 우유 한 잔이면 크크크 죽이는데 말이야. 애들아, 이제 시간 됐어. 학교 가고 여보도 출근해야지. 아, 밖은 지옥인데. 좋아. 그냥 엄마 말대로 내복 입을 걸. 얘들아, 학교 조심히 가. 나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아, 여보랑 애들은 괜찮으려나?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너무 추워요. 엄마, 밖에 장난 아니야. 그래, 학교 다녀오느라 고생이 많다. 맞다. 빨래 널어놨지. 아, 저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깜빡했네. 아, 빨래 꺼들어 갈게. 엄마가 너무 춥나 봐. 아이스크림이 됐어. 어떡해, 우리 엄마. 우리를 위해 고생하는 엄마 아빠에게 따뜻한 야외 온천을 선물해 드릴까? 어떻게? 우리 집에다가 온천을 만들면 돼. 에? 우리 집에다가? 좋은 생각인데. 그래, 그러면 거실을 야외 온천으로 만들자. 다 부숴. 근데 오빠, 거실은 야외가 아니라 실내 아니야? 조용. 너무 추워. 빨리 집에 가야지.
오늘 바람이 엄청 부나 봐. 사람도 날라다니고. 추워.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 추워. 아이고, 추워. 아빠 오셨군요. 아빠 안을 보세요. 어? 뭐야? 하하, 제가 온천이 너무 가고 싶은 나머지 집을 부숴버리고 온천을 지었어요. 집이 많이 달라졌네, 근데? 아이, 아빠도 온천에 왔으니까 옷을 벗어야죠, 훌렁? 근데 온천이 어디 있는데? 어디?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거 되게 잘 지었잖아. 누가 지었는데, 이거? 아이, 제가 다 지었죠, 물론. 지었잖아! 야, 거실에 나갔더니 뜨끈뜨끈한 야외 온천이 풍덩. 따뜻해. 오, 수영도 할 수 있어. 따뜻하다. 와, 야외 온천이라 그런지 위에는 눈이 내리는데 아래는 뜨끈뜨끈해. 와, 따뜻하다. 여보. 아니,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야? 피부가 다 때가 나오고 있어, 때가. 아, 오늘 피부 아주 우유빛 피부 되겠네. 그러게. 아빠, 배고플까 봐 아빠가 내가 이 먹을 것도 좀 가져왔어. 내 친구 댕댕이야. 따뜻해. 침지방에 있는데? 이거 뜨거운 물에 이거 또 계란 구운 계란이네. 이거 한번 먹어볼까? 얌. 맛있지? 맛있어. 리필이염. 와, 집에 이렇게 온천이 있으니까 기분이 새로운데. 그럼 바쁘니까 온천 여행 못 가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온천을 선물하려고 만들었어. 나 엄청 몸이 추웠는데 나도 찜질방 좀 즐겨야겠다. 알리야, 들어가. 찜질방 좀 즐겨야지. 뜨끈해? 따끈따끈해요. 야, 아빠도 들어가 보자. 야, 얼마나 좋을길래 그러게. 야, 여기 너무 좁고 답답한 걸 못 나와. 야, 문 열어. 아, 뜨끈뜨끈하다, 진짜. 와, 집이 엄청 이뻐졌다, 진짜. 아유, 어쨌든 애들아 고맙다. 아빠한테 이런 선물도 해주고. 아. 그나저나. 다 좋은데, 여보! 나? 집 언제 다 치워? 비켜, 다이빙한다! 머리가 박혀버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가족들이 저한테 따뜻한 온천을 선물해 주었어요. 와, 진짜 이쁘다, 여기서 보니까. 엄청 이뻐. 오, 느낌 있는데.